이거는 같이 드세요. 아빠 카드. 아빠 카드? 나 선 카드. 저 일시불로 해주세요. 엄마 없으니까 좋지. 아, 엄마 나도. 엄마 나도. 예, 정말. 2차 가자. 2차? 좀 나와봐. 아니면 옛날에 만났던 거기로 와. 성인용이라며. 어? 우리 신세호 씨, 사강 씨 부부 과연 별거 쳤나요? 어떤? 아 정말 사강 씨 성격을 잘 모르겠으니까 아직까지. 형 성격이시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뭐 자세히 모르는데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털털하시다고. 아 그래? 어, 사강 씨가 굉장히 털털하. 남자 같은데 깔끔한 거는 또 그렇고. 아, 그럼 집에서 그냥 얌전히 계셨겠네. 내가 보기엔. 별로 할 뭐가 있겠어. 우리 뭐 와이프처럼 뭐 클럽을 갔겠어. 뭘 했겠어. 아, 형님이랑 되게 비슷했을 것 같아요. 별거 없을 것 같아요. 그지? 네. 아 그래도 저는 한편으로 마음 편한 게 이제는 좀 웃을 수 있겠다. 왜냐면 사강 씨는 다를 거라는 어떤 기대가? 이 여자는 제대로 즐겼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저는 있어요. 솔직히. 우리 희망. 우리 희망. 유쾌한 별거 이제부터 보실게요. 저희가 원했던 의도는 네. 이거 아닌가요? 네, 진짜 유쾌한 별거 보시죠. 꽉 잡아, 언니 꽉 잡아. 이 집은 딸들이 있어서 화기애애해 보여. 이 집은 오늘도 참 하얗네요, 그죠?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? 그 대기질 측정하는 미세먼지 측정기라 그래서. 미세먼지 측정기 기반에 그런 것도 있고. 저거 사야겠다, 사야겠다. 첫째가 약간 그 소화천식기가 약간 있어서 되게 예민해요. 저 미세먼지 이런 거에 와이프가. 아 여기 왜 이렇게 엉망이야. 누가 여기다 이걸 다 올려놨어. 나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우리 엄마가 아닌 게 참 다행이에요. 왜요? 난 진짜 나왔을 것 같아. 나도 못 살았을 것 같아. 재현아! 쟤는 담배 피는 모습이야. 담배 피는 모습이야. 나 담배 피고 있어. 나 담배 피고 있어. 나. 저 진짜 어이가 없어서. 어떻게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속상하지 엄마 입장에서. 어, 이건 교육성 좀 안 좋죠. 심지어 저희 오빠는 저한테 담배를 안 핀다고 그랬거든요. 금연했다고? 한참쯤에 끊었다 그랬는데 몰래 몰래 약간 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. 왜 농담? 근데 무엇보다 애 앞에서 폈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건데. 혼나. 혼나대요. 나 담배 피고 있어. 이래서 가족 환경이 이래서 중요한 거야. 손이 지금 뭐라 그랬어? 나는 담배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어. 손이 지금 뭐라 그랬어? 담배 피고 있다. 그지? 지금 소원이 뭐라 그랬지? 나는 담배 피고 있어라고 얘기했지. 너 아빠가 담배 피는 거 본 적 있어 없어? 있어. 언제? 언제 봤어? 아빠가 네 앞에서 담배 폈어? 솔직히 말해. 어? 언제? 5살 때 옛날에 거기에서 언제 주유소에서? 주유소에서 담배를 폈다고? 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이게? 이게 믿냐 이거? 그게 아니라. 야, 그냥 일단 한 대 맞고 하자. 한 대 맞고 애들은 거짓말 안 해. 애들은 거짓말 안 해. 그게 아니고요. 아니, 애를 차에 혼자 둘 수는 없는데 담배 너무 피고 싶잖아요. 근데 주유소에 차를 댔어. 주위 아저씨가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멀리 떨어져서 피고 온 거죠. 아~ 거기서 이렇게 핀 게 아니라. 금연 하실 거예요, 안 할 거예요? 응? 소나 아빠가 금연을 해야겠어요? 안 해야겠어요? 해야 돼요! 채연아 아빠가 금연을 해야 돼요? 안 해야 돼요? 해야 돼요! 자 금연 캠페인 시작! 금연! 원래 잘 생각해 아빠가 담배를 끊었는데 니네 나중에 담배 피다 걸리면 진짜 아 진짜 이런 진짜 죽을 줄 알아 큰일 난 거야 진짜 미쳤나 봐 좀
또 안 깨물었으면 그냥 똑같아. 아. 저거는 줄 알아? 아 저걸 찍어서 내 어떻게? 아 별스럽네 우리 스태프들. 아, 아이. 진짜. 야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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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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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 어머 어떡해. 잔소리 끊으면 나도 담배 끊지. 단순히 그렇게 하면서 담배를 끊으래. 정말 저 뒤에 있는 순대로 얼굴을 그냥 하나 치워주고 싶네요. 네? 찰싹? 아빠 건강 생각하는 건데 어디 결심을 좀 하실래요? 같이? 하실래요? 같이? 너는 뭐 담배 안 피우고 와, 애들한테 나 약속하고 살아야지, 야, 그럼. 담배. 아직도 담배를 피냐? 형도 안 피시고. 그럼. 안 피시고. 나도 안 피고. 야, 하나네. 여기서 흡연자 하나 도와줄 사람이었는데, 도와줄 사람. 담배 좀 끊으세요, 왜 그러세요? 쟤들 똑바로. 어이, 똑바로 보죠, 너. 와, 연, 와. 연기, 연극을 오래 하셔가지고. 아, 이게 무슨 소리야? 와. 아니, 진짜. 연기한 거 아니죠? 에이, 연기, 아, 연기자들이라 이건 믿을 수가 있나? 절대. 아니, 담배를 피는 차라리 바람을 피지 무슨 담배를 피워요. 야, 나 이거. 우리 남편도 담배를 지금은 안 핀다고 했는데 근데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상하게 가그린 냄새가 자주 나요. 그래서 내가 제가 볼 때 그 정도 청결도는 없으시거든요. 저도 끊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펴요. 왜냐면 한 번 주차장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안 와요. 주차장에 왜 갔는지 모르겠어. 아, 세차를 할 일도 솔직히 흡연이라, 주차장에 흡연이라는 게요. 이제 좀 나이가 있잖아요. 건강을 좀 생각해야 될 나이니까. 너무 걱정되지 않아요? 저는 그것도 그거고 일단 아이한테 아빠로서 한 약속을 어겼다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실망이고 그 상실감과 이 실망감은 이제 말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. 카메라 감독님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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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오셨다. 할머니. 할머니 문 열어드려. 누구 어머니? 어. 시부모님 위층에 사시고 시누이 아래층에 사시고 지금 참 좋다. 이렇게 보고 싶을 때 그냥 바로 보실 수 있다. 저희 어머니, 아버님. 아, 할머니 굉장히 멋쟁이시다. 엄마. 응? 할 얘기가 있어. 뭐? 뭘 또, 너, 네가 뭐 할 얘기 따르면 무서워. 돈 얘기 아니야? 아유, 정말. 그 전에 돈 얘기 좀 할 거만. 무릎 꿇었죠, 한 두 번. 돈 얘기는 아닌데. 이거는 딸 얘기. 왜? 응? 무슨 얘기? 결혼한 지 이제 11년이 됐는데 우리 한 조금 며칠 나 이게 자주? 한 일주일? 응. 정도만 이렇게 별 떨어져 있어 보는 게 어떠냐. 일주일? 이게 다 들리면서 식은 땀이 뒤로 막. 그렇죠, 며느리 입장. 난 나가서 뭐라고 말씀드리지? 막 이런 게 있어요. 계산하고 있었죠. 아. 각자 떨어져서 좀 지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. 얘 말 들었어요? 나 안 들었어요. 뭐래? 뭐 한 일주일 정도만 뭐 별거를 한대. 별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이 순간 딱이야. 1등 예능 이채널.